동북아시아가 긴장된 상황 속에서 속속 미국과 영국의 함대가 동아시아로 직결하게 됩니다. 대만 상황을 주시하고 만약에 대만에서 전쟁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으로 개입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그런 위기가 고조되고 있었을 때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는데요. 북한은 수도권 해양에 여러 개의 무인기를 보내게 됩니다. 2022년 12월 때의 무인기 도발과 비슷하게 말이죠. 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김포, 파주를 포함한 경기도 일대와 강화도 인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인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국군에선 난리가 납니다. 2022년 이후로 진행된 대한민국 영공 침입 사건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국군의 미흡한 대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무인기들은 군사 분계선 부근에서 미리 발견하고 격추시켜 했는데 그것이 뚫리고 서울 직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국군에서는 부랴부랴 공습 경보를 울리고 전투기와 방공 장비를 활용해 무인기를 격추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매우 미흡한 대처를 보여주어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AH-1 코브라 헬기가 기관포 사격을 했으나 격추를 실패했고 또 방공 장비를 활용하여 격추를 시도했는데 두 번 정도 격추를 실패했으니까요. 그렇다 보니까 국군은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요. 이때 한국은 보복으로 정찰 자산들을 북한 영공까지 투입해 북한군의 군사시설들을 정찰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북한군이 무인기를 격추하겠다고 공격을 시도했는데요. 이때 북한은 보복을 한답시고 철원 지역에 있는 국군 GP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GP에서 한국과 북한 간의 교전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때 북한은 대전차기까지 끌고 와 한국 GP를 공격하였고 이로 인해 국군의 전사자도 발생하게 됩니다. 또 북한은 고사포를 3발 정도 연천 지역에 포격하여 이 지역에서 위기가 고조되게 됩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로 인해서 국군 5명이 전사하고 17명이 부상을 입게 되었죠. 그래서 보니 국군도 이에 대응으로 북한 GP를 그야말로 묵사발로 내버렸고 K9 자주포 등 각종 화력 자산을 활용해 북한군을 공격하게 이릅니다. 대만에서 터져야 할 전쟁 위기가 한반도에서 터지게 된 것입니다. 이랬더니 모든 시선은 대만이 아닌 한반도로 향하게 되었고요. 동북아시아로 파견이 된 미국 함대와 영국 함대들도 모두 부산항으로 입항하게 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 함대와 영국 함대가 입항을 하다 보니까 북한은 잠수함들을 모두 잠항시키게 했는데요. 이 모습이 정찰 자산으로 확인이 되자 북한의 잠수함을 찾겠다고 모든 정부 자산들이 총동원되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북한은 당장 전쟁이라도 일으킬 것처럼 한국에 대한 강경한 보복을 외쳤거든요. 후에 알려진 사실이지만 이때 도발로 인해서 북한군은 사상자만 3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 북한은 상당히 자원이나 식량이 모자랐는데 국의 사주를 받고 각종 석유와 군사정보, 기술, 식량 등을 받는 대신 이러한 도발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무인기를 수시로 강화도 방향으로 보내 국군을 긴장시켰죠. 또 NLL에서도 중국 불법 어선을 잡겠다며 북한 경비정들이 NLL을 침범한 사례도 여러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한반도의 긴장 상황은 올라가게 되었고 국군의 모든 장병은 출타가 금지되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북한과의 대결을 보도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중국군 전투기 12대와 러시아군 폭격기 3대가 동해를 거쳐 대한해협을 거친 뒤 중국으로 도착하는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것은 아니지만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의 방공식별구역도 침범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과 일본이 동시에 긴장상태를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이 와중에 일본은 중국군과 러시아군이 자신의 구유의 영토인 독도 침범했다며 강력히 항의하였고 한국은 일본에 대해 항의를 보내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또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쿠릴레일도 도발을 감행해 일본에 대한 영해 침범도 강행하기도 했죠. 그리고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이 일본 함대를 미행하다가 발각된 일도 발생했고요. 동시다발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대만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에서 곧 전쟁이 날 것처럼 상황이 발생하였는데요. 미국 함대와 영국 함대는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하고 적극적으로 공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전후 최초로 치안 출동이라는 것이 발령되기도 했죠. 일종의 계엄령 같은 것인데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자 선제적인 대응으로 이를 발동시킨 것입니다. 이제 대만보다 한반도와 일본의 상황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세계인들의 시선은 모두 그쪽으로 향했죠.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으니까요. 대만 내는 지속적으로 분열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라이칭도 총통의 불륜 스캔들과 대만 내 간첩 사건들, 또 국민당과 민진당 간의 중국 이슈에 대한 갈등 격화까지 대만의 정치계는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은 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이리저리 정쟁이 휘둘리게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의 여론전은 빠르게 대만 내로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만 내의 분쟁에 기름을 붓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은 대만에 대한 침공을 척척 준비하게 됩니다. 이미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였죠. 3-4개월 전부터 진행된 준비가 끝이 나게 된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끝내기 위해 각종 미사일 포대의 이전도 완료한 상태였고 40만 명이나 동원했으니까요. 그리고 서방 세계가 한반도와 일본에 집중해 있는 사이 중국군은 전격 대만에 대한 침공을 개시하게 됩니다.
야심한 새벽입니다. 진먼섬은 서해 5도처럼 타이완섬과는 멀지만 대륙과는 아주 가까운 지역입니다. 대륙의 샤먼시와는 불과 10km밖에 되지 않죠. 중국군이 대만을 공격하려면 이 섬을 제일 먼저 공격하여 했는데요. 중국은 각종 로켓과 미사일을 활용해 진먼에 대한 기습 공격을 감행하게 됩니다. 선전포고는 없었습니다. 중국의 반란이 난 지방을 진압하겠다는 명분으로 공격을 했으니까요. 진먼에서는 각종 로켓과 미사일들이 대만 내 간첩들이 보내준 기밀 정보를 바탕으로 곳곳의 주요 시설들을 타격시켰습니다. 한순간에 진먼은 전쟁터가 되었죠. 대만군은 부랴부랴 대응을 하려고 했지만 너무 순식간에 중국군이 상륙을 하는 바람에 진먼에서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게의 질과 양, 화력에서 다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진먼 방위사령부에는 대만군이 3,000명밖에 없었으니까요. 또한 중국군 특수부대가 투입되어 진먼 공항이나 항구 같은 주요 시설도 차지하게 되었죠. 진먼에서 치열한 전투가 발생했지만 2만 명의 대병력이 동시에 진먼에 투입되다 보니까 진먼에 있던 대만군들은 방어를 하지 못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진먼섬이 함락된 곳이었죠. 그것도 단 12시간 만에 말입니다. 대만으로 향하는 섬에는 펑우섬이라는 섬도 있습니다. 이 섬도 마찬가지로 타이완에 상륙하기 전에 먼저 점령해야 하는 섬 중 하나인데요. 펑우섬에서도 진먼섬이 공격을 당할 때쯤에 각종 미사일 공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먼에서 공격을 받은 지 3시간 정도 뒤에 중국군 상륙함대들이 포착되게 되었고 중국의 각종 전투기와 미사일 세례를 더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펑우에서도 상륙작전과 공수작전이 동시에 전개되며 전투가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펑우 방어사령부는 8,000명 정도의 병력이 있습니다. 이들이 2회 정도 중국군을 격퇴하는 데 성공했으나 대규모 병력 을 전부 막는 것은 실패했죠. 거기다가 제공권과 제해권이 진작에 중국에게 넘어간 상황이어서 펑우와 진먼은 사실상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고 대만의 모든 기밀사항을 다 알고 있던 중국 입장에서는 어디를 공격해야 하고 어디를 타격해야 하는지 모두 알 수 있었기에 해당 지역을 비교적 손쉽게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단 이틀 만에 대만을 지키는 섬들인 펑우제도와 진먼섬이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진먼과 펑우제도를 공격받는 동시에 타이완섬에서도 각종 미사일들이 대만 내로 날라들어왔는데 통신국이나 변전소, 에너지 비축시설 등 사회 주요 시설들에 대한 공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타이완 내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함이었죠. 대만에서는 틱톡 등으로 인하여 진먼과 펑우제도의 소식들이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속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면서 이 전쟁은 중국이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달하곤 했는데요. 대만의 결사항전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내의 친중파들도 활기를 치면서 대만은 더욱더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했죠. 전화도 안되고 인터넷도 안되고 심지어 각종 전기들은 끊기고 있던 상황이었으며 곳곳에서는 중국군의 미사일 공격이 이어졌으니까요. 중국은 도시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보다는 주요시설에 대한 미사일 공격만 전개했습니다. 충분히 자신이 있단 뜻이었죠. 대만에서 전쟁이 나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대만에 대한 자국민 소개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한국도 포함이었죠. 외교 라인은 뜨겁게 불타올랐습니다. 자국민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검토하기 시작했죠. 중국은 외국인을 절대 공격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황이었고 대만은 자신의 지방정부인이 자신에게 연락하라고 말했습니다. 유엔에서는 즉각 전쟁을 멈추고 대화를 시작하라고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라이칭과 총통 관저에서는 수상한 움직임이 관측되곤 했죠. 중국은 단 이틀 만에 펑우제도와 진먼섬을 함락시키게 되었는데 이때 중국군의 피해는 3,000명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부상자들까지 모두 합쳐서 말이죠. 대규모 병력을 한순간에 상륙시켜서 함락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진먼과 펑우를 함락시킨 뒤 전쟁 발발 3일 뒤에 상륙함대를 활용해 대만에 대한 공격을 전개하게 되는데요. 대만의 해변 중 단 14곳만 상륙에 적합합니다. 이 지역은 모두 견고한 방어시설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죠. 대만군은 뿔뿔이 흩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혹여 어떤 한 곳을 상륙을 하게 되면 예비대를 보내 방어를 할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군은 상륙 지점 14곳에 전부 상륙을 해버리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수로는 4배 이상 중국군이 우위였고 제해권과 제공권은 모두 장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다보니 대만은 방항을 하게 되는데 기뢰와 침몰선 등의 장애물로 항구와 해변을 차단하긴 했지만 수로나 화력으로나 불리하다 보니까 상륙 지역을 전부 다 방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진산과 자르탕 지역에서는 상륙을 방어하는 데 성공했지만 북해안 지역과 서해안 지역에서 상륙을 방어하는 데 실패하여 중국군이 내륙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대만도 계엄령을 선포하고 동원령을 선포했지만 중국군의 빠른 속도를 도저히 감내할 수 없었죠. 일부 지역에서는 무혈 입성하는 경우도 발생했으니까요. 총 5곳의 지역에서 상륙이 성공을 했는데 타이베이와 가오슝에서 가까운 지역들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만군은 타이베이와 가오슝을 지키기 위해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선택은 곧 대만을 무너뜨리게 하게 합니다. 대만이 공격을 받다 보니 미국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미국은 부랴부랴 작게대로 주한미군의 공군기와 주일미군의 공군기, 괌 등에 위치한 공군기들을 모아 대만을 향해 투입하게 되는데요. 이때 주한미군에서는 주한미군의 4개 전투비행 대대 중에 2개 대대가 차출되어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타이완섬이 중국 본토와 너무 가깝다 보니까 미국 공군기들의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중국의 방공망과 중국 해군의 방공망으로 인해서 미국 공군기들이 하나둘 떨어지기 시작했죠. 이렇다 보니까 미 7함대가 오지 않으면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 마련되었습니다.
있었습니다. 작전을 하더라도 대만 동안 지역에서만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였죠. 하지만 한 번 정도 대만 북부 지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타이비에서 출발한 수송기 한 대를 호위하는 모습을 그리기도 했는데요. 냉전 이후 중국과 미국의 교전한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 미국의 공군기들도 중국의 방공망을 우려해 깊숙이 개입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양국 간의 전투기 성능이 있다 보니까 중국군의 전투기 피해가 크긴 했지만 미군의 전투기들도 피해가 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국군은 빠르게 대만 내륙으로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대만군이 저항을 해보긴 했으나 속수무책이었죠. 일부 대만군은 대규모로 항복하는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입니다. 이곳은 미사일 공격을 계속 받고 있었습니다. 대만 입법원에서는 또 한 번 정쟁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민진당과 국민당이 내부에서 결사항전을 하자고 의견서를 모으게 되는데요. 이후 라이칭더 총통관저를 방문해 대만의 결사항전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라이칭더 총통관저를 방문하는데 라이칭더 총통이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라이칭더 총통이 전쟁이 나자 미군의 호위를 받고 가까운 오키나와로 도망을 간 것이었죠. 라이칭더 총통이 도망갔다는 소식이 전달되다 보니까 정치계는 다시 분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협상 해야 한다는 세력과 끝까지 결사항전을 해야 한다는 세력이 정쟁을 이어나갔죠.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그대로 중국 첩보에 걸려들게 되면서 이 소식은 여론전을 통하여 대만 국민들에게도 전달되는데요.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도망을 갔다 보니까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중국군은 계속해서 대만군을 분쇄시키며 전진 중이었고 국군은 상륙한 당일에 꽤나 많은 영토를 장악하게 됩니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는 대만군이 승리한 지역도 있긴 했으나 이곳으로 전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쟁 발발 5일이 된 시점에서 중국군은 타이베이 앞까지 오게 되었죠. 미국의 데산티스 대통령은 대만 문제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제7함대와 제4함대, 제5함대를 동북아시아로 파견하게 되죠. 한국과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 군수품을 대만 내로 공급하기로 하였고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캐나다도 대만으로 군수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미 제7함대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만으로 향하게 됩니다.